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 쇼핑몰의 장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과 카카오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회사가 있죠. 다 거의 다 쓰실 겁니다. 카카오톡이 지금은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던 차에 저희 쇼핑몰과 관련해서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이런 몰조차도 이제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에 한해서만 입점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플을 통해서 보통 결제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카카오톡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입점 수수료, 기타 수수료들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광고 선전비들도 꼭 따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입점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꼭 관리해서 챙기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카카오 스토어 이외에 이거는 이제 업종이랑 상관없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쿠폰을 결제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메인으로 하실 수 있는 메인으로 쿠폰을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메인으로 챙기시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은 매출이고 비중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체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계하실 때 꼭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매입 세금 계산서 부분을 챙기실 때 카카오톡 관련된 매입 세금 계산서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발급된 쿠폰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카카오 스타일에 이번 기에 입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역으로 챙기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가지고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쇼핑몰과 카카오톡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현재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그리고 보통 카페24를 통해서 자체 제작하는 자사몰들이 주된 이제 온라인 판매 루트였다면 최근에는 이런 카카오톡과 같이 다양한 인프라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변화가 다양한 만큼 세무신고도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충분히 관련된 변화에 맞춰서 세무도 관리하시고 신고에 대비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